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 교재는 챕터 7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미국의 Federal Reserve System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타 다른 나라의 케이스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그 나라의 통화 정책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부 기관이고 금융 시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Federal Reserve System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줄여서 그냥 Fed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되겠죠. 챕터 7에서는 이제 먼저 미국 중앙은행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케이스도 조금씩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소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Federal Reserve가 1900년대, 1913년에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1800년대를 이렇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은행들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계속 만들어졌다가 해체되고 또 만들어졌다가 해체되는 그런 사고가 지속이 되면서 1913년에 이제 연방준비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미국 Federal Reserve 시스템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 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타협을 한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활약을 했던 로스차일드 패밀리라든지 락커펠러 패밀리 등이 실제로 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스차일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유태계 금융자본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패밀리인데요. 락펠라는 뭐이 석유로 돈을 벌어서 또 역시 굉장히 부자 패밀리죠. 이런 패밀리들이 다 깊이 이런 미국의 중앙은행 만드는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은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와 사기업 간의 이제 균형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기업 공중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12개의 Federal Reserve Bank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oard of Governor라고 해서, 준비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라고 봐야죠. BOG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구로 FOMC라고 해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 안에 포함이 돼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챕터 8에 가서, 통화정책의 중요한 세 가지 툴이 공개시장 조작, 그 다음에 재할인율 조작, 지불준비율 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통화정책의 기본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 페드 구조 얘기를 할때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Federal Reserve System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oard of Governor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7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체어맨이 몇 년 전에는 이제 그린스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벤 버냉키죠. 여기에 그 멤버들은 7명이 전부 국회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죠. 그리고 임기도 뭐 한 번 임명이 되면은 14년씩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구가 Board of Governor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Federal Reserve Bank가 있습니다. 12개의 Federal Reserve Bank가 미국이 굉장히 넓은 나라인데 그 넓은 전역을 이렇게 나눠서 12개의 Federal Reserve Bank가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ederal Reserve Bank의 사실상의 주인은 한 3,000개 가까운 이 멤버 뱅크들이 그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뭐 일종의 그 중간적인 형태의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Federal Reserve Bank가 Board of Governor와 같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9명의 디렉터가 있는데 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은 여기서 뽑고 3명은 여기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디렉터들이 이제 그 Federal Reserve Bank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Federal Reserve Bank에도 이제 의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여기 그 Reserve Bank의 은행장으로 봐야죠. 12명의 이 중에 5명과 여기에 있는 Board of Governor 7명이 전부 참여를 하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개시장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그 결정을 하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통화 정책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할인율 조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할인율 조작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보드 오브 가버너입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보드 오브 가버너인데, 확정은 establish, 확정은 12개의 그 Federal Reserve 은행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불 준비율 조작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지불 준비율 조작도 역시 Board of Governor가 실질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 하는 일은 이 FOMC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Federal Reserve Bank 모두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 12개의 Federal Reserve 또는 줄여서 그냥 Fed Bank라고 합니다. 이 은행들은 최소 한 개의 브랜치 오피스를 두게 돼 있고요. 주주가 멤버 뱅크예요. 아까 그 표에서 보셨잖아요. 여기에 주주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미국 전역의 12개의 Federal Reserve 관할로 나눠가지고 그 Federal Reserve Bank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고 그 주식을 이 멤버 뱅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저기 그 중국의 그 순원빙인가요? 그몇년 전에 은행 전쟁 뭐 그런 책을 써가지고 미국이 이 Fed 시스템조차도 사실은 이 멤버 뱅크의 그 대주주가 이제 유태인 자본이거든요. 그래서